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진짜 이뻐요. 끝내주게 멋있어요. 어우, 그러니까. 아우, 진짜 대단하다. 여기요. 잠시만요. 오우, 세상에. 제가 보니까 색감은 붉은 톤이 맞네요. 붉은 톤이 맞고, 온천지 얘가 이렇게 종자로 들어온 아이 맞습니다. 수입. 예. 비행기 타고 온 비행기 싹 내는 아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은은하게 펄감이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코팅된 듯한 반질반질함이 최고로 멋있습니다. 이렇게 색상이 들었어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든대요, 이렇게. 사이즈 갈게요. 자, 사이즈 갑니다. 잣대는 어디다 팔아먹었어. 자, 잣대. 예, 잠시만요. 예, 어떤 아이인지 가장 궁금하죠? 자, 약 10cm 정도 갔죠? 10cm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잠시만요. 암스 초롱 45,000원 스피드 다이옥. 예, 스피드 다이옥은 지하철 6호선 타고 역촌역에 내리면 서오능 방향으로 오는데 9701 버스를 타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걷기는 조금 멀다고 하시니. 어우, 세상에. 나 이런 애기 처음 봤어. 얘는 종자예요. 종자. 종자 맞습니다. 예, 종자 맞습니다. 그리고 펄감이 굉장히 멋지게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촛농처럼 녹여 있는 반질반질한 광택이 살아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대?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네. 너무 멋지고 이쁜데, 너무 멋지고 정말로 멋지거든요. 얘요? 잠시만요. 얼마나 멋지길래 얘를 한 번만 보면 알아요. 요 라인이 예. 제가 또 생각이 안 나네. 아유, 참나. 가이. 아유, 어머, 세상에, 그거. 가이, 가이야. 어, 가이야? 어머, 세상에,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할 거야. 가이야? 가이야, 제가 20만원대 구정 전에 구매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은 그 느낌이에요. 정말 이뻐요. 그런데 가격이요? 어우, 세상에, 구독자님들, 이런 거죠. 가격이, 지금 이 가격이, 종자 가격이라니까. 종자 가격이에요. 제가 가이아가 이 정도 생겼더라고요. 입장이 조금 더 짧고, 이 정도 느낌이 쫙 나더라고요. 아우, 진짜 이뻐요. 이렇게 종자로 왔습니다. 뿌리만 내려서,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할 때는 물이 좀 빠지겠죠? 그런 다음에, 요 정도의 색감이면, 제가 볼때 블랙 다이아처럼 빨갛거나 루밍처럼 빨갛지는 않고요. 섹시하게 빨갛습니다. 아유, 뭐 그런 말을 해요? 아유, 참네. 나이면 어떻다고. 그래도 섹시한 건 하지. 그쵸? 아유, 나이에 뭔 상관이야. 아유, 색감이 어쩌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빨강도 아닌 것이, 살구도 아닌 것이, 핑크도 아닌 것이, 오묘한 색상의 섹시 그 자체입니다. 어머, 세상에, 진짜 멋있다. 그쵸? 그런데 가격이요? 아직은 우리나라에 뭐만 좋아해요, 구독자님들이? 아이, 시커먼스만 좋아하죠? 요렇게. 시커먼스만 좋아해요? 봐봐, 시커먼스하고 저 섞여 있잖아요, 암스초롱하고. 누가 더 이뻐요? 암스초롱. 누가 더 이뻐요? 암스초롱. 그러니까. 자, 봐봐. 진짜 끝내주죠? 제가 실제로는 저희 영상 담는 농장의 어느 대표님이 너무 이뻐서 얘를 50개를 다 뿌리 내려서 내리려고 그 지방에 충청도에 하우스가 있는데 50개를 다 사서 내리시더라고요. 그 영상 제가 못 올렸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뭐 50개나 왜 샀어? 종자할 거면 몇 개만 사지? 그랬더니 이렇게 예쁜 건 자기가 다육생활 하면서 처음 본대요. 그러니까, 나도 사지. 자, 암스초롱이라고 하고, 이름,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스피드 다육은, 여기는, 지하철 6호선 타고 역촌역에서 내리면, 서오능 방향으로 나오시면, 9701 타고 오시면, 서오능, 능에서 내리면, 건너편에, 예, 하우스촌인데, 하우스촌에 스피드 다육이에요. 진짜 끝내줘요.
어우,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아유, 우리 손녀딸이 기다리는데 고기 구워놓고. 가야지. 그만 보고 가야지. 자, 그러면 암스트롱 45,000원 구독자님들 잠시만요. 제가 진짜 멋진 애기 하나만 더 같이 영상에 담아 올려드릴게요. 짠짠짠짠짠짠짠짠. 아우, 세상에, 야는 또 뭘이야? 응. 어머, 군생은 군생인데, 그쵸? 이렇게. 어우, 이름이요? 원종의 보니 슈퍼클론 군생 짠짠짠짠짠짠. 얼마예요? 3만원? 아이, 두개 하시면 택배비 무료니까 좋네. 그죠? 택배비 무료니까 좋네. 자, 스피드 다 여기고, 전화번호 있고, 오시는 길은 지하철 6호선 타고 역촌에 내리면 9701 타라. 그 말입니다. 자, 센치요? 아이, 제들이지. 센치 제들입니다. 자, 요렇게. 자, 센치 잽니다. 자, 요렇게. 센치 쟀지요? 예, 약 10cm 정도 되고, 최소한 다 군생이에요. 그러니까 군생이라고 그랬지. 두 개도 군생, 한 개도 군생, 땡. 한 개는 군생이라고 안 합니다. 네, 한 개는 군생이라고 안 합니다. 자, 끝내줘요. 대단히 멋있습니다. 사이즈 잽니다. 자, 전체적으로 사이즈 보면 약 9에서 10cm 정도 다 나오죠? 이제 9에서 10cm 정도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볼때 최소한, 예, 제가 볼때 최소한 어때요? 어머, 세상에, 진짜 괜찮네. 그죠? 왜 괜찮아요? 네, 왜 괜찮아요? 이 정도의 군생에 3만 원 가격 봤어요? 3만 원 가격 봤어요? 어휴, 세상에. 야는 얼굴이 하나, 둘. 어이구, 미안해. 예, 하나, 둘. 예, 하나, 둘. 그리고 세 개. 네 개. 제가 왜 그러냐면, 한 손으로 그 카메라를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손으로 자유자재로가 사실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가끔 이렇게 떨어뜨리기도 하고, 잘못 재기도 하고, 자, 에보니 슈퍼클론 군생 3만원 스피드 다이어. 예, 지하철 6호선 타고, 역촌역에 내리면 9701 타고, 몇 정거장 오시면 서오능역 앞에서 내리면 바로 앞에 서오능 스피드 다이어가 있습니다. 자, 사이즈는 자, 기본적으로 다약 8에서 9cm 이상은 다 됩니다. 다 갖다 대도. 군생이라는 거는 어때요? 최소한 두개 이상짜리를 군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스피드 다육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예, 그 암스트롱과 에보니 슈퍼클론 군생 이렇게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제가 영상에 담아 올려드릴게요. 지난번에 혹시 봤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영상 못 찾아. 누가 찾아? 아유, 내가 그 영상 찾는 거에, 아, 그러면 우리 그 매장의 대표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 유튜브만 찍어갖고 올리는 것만 잘하면 돼. 아유, 그럼 그렇죠. 자, 얘는 이름이 뭐예요? 차밍배요. 왜 좋아요? 어우, 세상에. 오, 차밍이 가장 최고라는 걸 차밍이라고 하고, 배어는 알죠? 그 다음에 가격은 S땡땡 심땡땡의 이 가격이고, 현재 할인 가격으로 소개해 드리는 거고, 스피드 다육이고. 자, 제가 이 얘가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어머, 무슨 저기 저기 뭐야? 뭐 닮았어요? 베어 마리아 닮았어요? 어머, 그거 닮았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원종이 아니고 얘는 그 마리아하고 부비부비에서 실생으로 해서 나왔는데 얼굴이 너무 닮았는데, 딱한 가지, 두 가지 좋은 점은 삼방금처럼 펄금처럼 보이고, 위에 코팅되어진 것처럼 너무 멋지게 보여요. 그래서 다남 니 샀어? 샀지, 5개. 아우, 그러니까 나는 살래 한 개, 두 개는 잘안 사요. 5개씩은 사야, 뭐, 그죠? 주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키우다가 횟수로 1, 2년 키우면 또 누가 저기 팔으라고 그럼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이뻐요. 아니, 사이즈 재야지, 말로만 시끄럽게 하고 난리야. 자, 사이즈 갑니다. 약 9에서 10cm는 넉넉히 되죠? 9에서 10cm는 넉넉히 됩니다. 자, 9에서 10cm 넉넉히 됩니다. 9에서 10cm 넉넉히 됩니다. 제가 이 아이든, 어우, 누가 그랬어? 비행기 타고 안 왔어요? 이렇게 생긴 건 비행기 못 타요. 비행기 타고 안 왔습니다. 예, 국내에. 예. 그리고 실생, 예, 그 마리아와 에보니를 부비부비해서 너무도, 누가 엄마인지 누가 아빠인지는 모르지만 너무도
베어 마리아를 닮았지만 그 이름은 쓰지 않습니다. 실생을 했고 꽃을 부비부비 했으니까 그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름은 차밍베어. 특징은 삼방금과 더불어 펄금이 정말 멋지게 들어있고, 거 봐, 광택이 살아있어요. 집시금처럼 촌농을 녹여놓은 듯한 광택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밍베어까지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것도 혹시 택배비 때문에 고민이시면 얘하고 이렇게 하시든 얘하고 이렇게 하시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밍베어까지 하고 가격은 5만원짜리 35,000원 스피드다육에서 영상을 구경했고, 저는 마지막 영상은 이렇게 예쁜 암스초롱하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기는 서운흥에 있는 스피드다육이었습니다.